이 본성의 나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요. 그럼 거기서는 색이 공이요. 수상행식도 똑같다라고 했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똑같다. 색이 공이요. 즉 색깔도 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이걸 바로 마음 공부랑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재밌습니다. 제 색깔이 보이시죠? 근데 제 색깔은 여러분 마음 속에만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절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속에 나타난 절까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마음만 보고 사십니다. 제가 양말을 신고 천지를 돌아다니고 왔다고 해도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양말만 느꼈습니다. 굳은 땅, 진 땅 다 밟고 다녔어도 저는 사실 양말만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동안 아니면 세세생생 윤회하는 동안 사실 여러분 마음만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색깔을 보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소리를 듣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우주와 중생과 모든 존재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생각, 감정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시죠?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건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육체에 온 신호를 여러분 마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논리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시면 다 사라집니다. 나도 남도 다 없어져서 자성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자성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성에 가까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나와 남을 안 따지기 때문에 공에 훨씬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잠에서 깨자마자 의식이 돌아가자마자 색수상행식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색깔이 나타나고 팔다리가 나타나고 나 어디서 잤지? 어디가 아프지? 오늘 뭐 누구 돈 받으러 가야지? 누구한테 뭐 해야지? 이게 모든 카르마가 다시 나타나서 내 마음에 하나씩 색수를 놓습니다.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질을 분석해서 공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물질도 결국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본래 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색깔도 공하다. 색깔도 결국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나 있지만 제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여러분 마음에 저라는 형상과 소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제 형상과 소리를 보면서 느낌을 가지시죠. 좋다, 안 좋다. 잘생겼다, 아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 외모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색수상행식이 다 펼쳐지는데 어디서 펼쳐지느냐?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의 근본은 결국 맨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면목이 얼굴입니다. 나 면목이 없다. 이게 낯이 없다. 나 부끄럽다 이 소리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본래 낯, 본래 여러분의 모습은 존재만 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무생, 생겨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생겨난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색깔, 소리도 생각도 없고